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깊고 넓고 빠르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네 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깊고 깊고 넓고 넓고 빠르고 빠르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정을 네. 지정의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네 가지 요소가. 자, 누가 답해볼까요? 저요. 오케이, 주혜예, 저 주혜예. 주혜가 오케이, 그 네, 해볼까요? 지정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처음에는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면 엇갈리고 또 서로가 깨달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글을 쓰던 저희가 이렇게 직접 알아보면서 자발적으로까지 해가면서 책을 쓰며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정. 좀 처음에는 이게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을 제가 믿고 팀원들한테 몸을 맡겨야 되는데, 팀원들을 향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응? 너는 믿는데 너는 안 믿어. 너는 안 믿는데 너만 믿을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 앞으로는 진짜로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서 팀원들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은 팀원들에게 몸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직접 진짜로 진정한 협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잡 잘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주의 지금 이 내용을 AI가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AI는 이것 못 써요. 네. 오직 사람만 쓸 수, 여기 이것을 경험한 깊이 생각하고 경험한 사람만 이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지정이에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정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해왔던 것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고는 할순 없어요. 예, 수고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정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내용. 예, 사람만이 쓸수 있는 내용. 예.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표현 중에 사람만이 쓸수 있는 내용. 주애가 한것 중에 경험했다. 경험했다. 이렇게 어떤 것을 경험했죠? 같이 협력하는 것을 경험했다. 예, 협력해서 그것이 좋았고 내가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했다 그랬어요. 네. 자, 반성하다는 말은 AI도 할 수는 있어요, 말은. 근데 AI가 진짜 반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성했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반성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글을 쓴 다음에 AI가 쓸수 있는 정도면, 그냥 이거는 AI한테 줘도 이 정도 쓰겠다라면, 그거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정이에요. 또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정이에요. 네,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요? 무슨 지정이? AI가 쓸수 없는 수준. 예, 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4차 산업혁명 4차 시대 지정. 그렇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헷갈려,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맞게 쓴것 같은데, 자꾸 리드하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지정이를 보면서 막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웃으면서, 와, 너무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건 진짜 민경이만 쓸수 있는 거야. 이건 진짜 가람이만 쓸수 있는 거야. 나도 흉내 못 내겠어, 이거는. 이거는 수겸이만 쓸수 있는 거야. 이건 정연이만 쓸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감탄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독특성이 이미 있어요. 예, 없는 것을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없다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정답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민경이가 발레를 하잖아요. 그럼 민경이의 발레 동작이 다른 친구의 발레 동작과 똑같아요. 뭔가 선이 약간 다르고, 뭔가 감정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배워도. 아, 지정이 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가람이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린을 할 때. 똑같은 노트를 보고 똑같이 연주하는 것 같아도 가람이만의 뭐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지정해서. 자, 그걸 지정해서 해냈을 때, 발레할 때 민경이만의 발레가 나오고, 또 바이올린 할때 가람이만의 바이올린 나오고, 또 여러분이 뭘할때 여러분만의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한 거를 잘 마음속에 품었다가 이걸 과제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넓게 빨리 이해하면서 할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나를 도와주는 친구다.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틀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틀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 자,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는데 농구장이 있어요, 농구장. 농구 코트 안에서 자유롭게 막 놀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막 자유롭게 놀고 있어요. 네. 또 축구장에서 메시가 잘하잖아요, 축구. 메시가 축구 뭐 정말 창의적으로 축구를 하는데 축구장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연습장에서 하고 있어요, 연습장. 그럼 나 창의적인데요? 네, 그건 창의적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지정이 학습에서 이제 가이드가 아까 가이드 보여줬죠? 가이드가 이제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구장, 농구장을 하나 코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코트 안에서 마음껏 노세요라고 한 거예요. 가이드를 읽지 않으니까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어디서 놀아야 되는지를 몰라 일단. 네. 농구장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농구장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지금. 축구장이 어딘지 몰라요. 그게 첫 번째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독특성에서 얘기할 때잘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틀 축구장 농구장 안에서는 마음껏 놀라는 얘기예요. 마음껏. 네, 정답을 쓰거나 농구할 때 축구할 때 볼을 찰때다 똑같이 차요. 다 자기 개성대로 찬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지. 또 엉뚱하게도 다 똑같이 차. 각도도 다 맞춰가지고 45 각도로 발을 딱 차는 거 똑같이. 자,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가이드를 잘 읽어보고 그것이 틀이에요. 틀 안에서 그게 농구장이에요. 축구장이에요. 또는 발레장이에요.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장이에요. 연주하는 곳에서 연주해야지. 만약에 가람이가 엉뚱한 곳에서 연주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의성은 틀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식당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식당 안에서 막 뛰어놀아도 돼요. 식당은 마음껏 자유롭게 노는 곳이 아니에요. 식당은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마음껏 놀아야 되는지 그 틀을 잘 봐야 돼요. 가이드를 잘 보고, 아,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안에서 마음껏 놀리라. 근데 이제 우리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을 딱 읽었죠? 영상을 봤죠? 그러면 정답을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마음껏 놀라고 자꾸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드도 안 읽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제가 아침마다 읽을 때는 되게 흥미로운 그냥 똑같은 비슷한 지정이를 계속 20개, 30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너무 사고가 커져가지고 자주 얘기하는 말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글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틀 밖에 나가는 건 괜찮은데 틀을 고려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정답을 찾으면서 정답을 쓰려고 하는 지정이는 창의성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독특성도 전혀 상관없고 여러분이 앞으로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AI가 더 잘하니까.
AI가 더 잘하니까. 뭐 괜히 시간을 쓰면서 할 필요 없죠. AI가 더 잘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발표할 때 여러분이 한거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그 마음으로. 지금 발표한 것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었을 수도 있어요. 자, 글을 볼때 근데 다시 여러분은 원래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원래 습관으로. 습관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내일 가면 또 비슷하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패턴으로 봐서는. 예. 근데 다시 어제 발표했던 걸 내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어떻게 발표했지? 나만의 독특성이 있었나? Yes. 나만의 창의성이 있었나? Yes. 그러면 그걸 그대로 글을 읽을 때도 그대로 하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글이요. 글이 종이에 있거나 컴퓨터 화면에 있잖아요. 글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글이 컴퓨터 화면에 머물거나 종이에 머물지 않고 나한테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내 마음이 확 박혀버려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진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리딩이에요. 독서예요. 그게 진짜 읽는 거예요. 그 글이 튀어나와야 돼. 내가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와우. 나를 막 치는구나. 글이 튀어나와서 나를 치거나, 나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기 쉽지 않지만, 이거가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졸업해도 돼요. 바이바이. 사요나라. 지금처럼, 오늘 발표한 것처럼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이 튀어나온다니까요. 나를 친다니까요. 그 글이. 내 마음을 치고, 내 감정을 치고, 내 손을 쳐요. 나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글이. 글이 종이에 머물러 있고 컴퓨터 화면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치니까. 근데 글이 튀어나와서 나를 쳐요, 막. 내가 뒤로 막 물러나고 얘 손을 막 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게 진짜 독서예요. 그게 진짜 지정이에요. 자, 글을 읽으면서, 자, 아, 졸린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 이거 하기 싫다, 귀찮다. 이게 아니라, 자, 막 쳐요, 나를. 글이 막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진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 오버. 네, 그러면 이제 아까 BPWS 연구팀 있죠? 그거보다 10배는 더 잘하게 돼요. 뭘 하든. 발표를 하든, 책을 쓰든, 영상을 만들든, 뭐 스포츠를 하든, 발레를 하든, 바이올린을 하든. 왜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걸 글이 날 치는데.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